안녕하십니까. 특밥농부입니다. 올한 해의 농사 계획에 대하여 5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드디어 마지막인 5부 씨앗과 모종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추운 겨울의 농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봐주시는 걸 보니까 올해의 농사 준비를 다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 씨앗과 모종의 준비에 대해서도 초보 농사꾼은 물론이고 경험이 많은 텃밭 농부들께서도 자기의 농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.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하나라도 얻어가실 게 있을 겁니다. 사실 이 지금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 텃밭 농부들은 그나마 행복한 편입니다. 마땅히 마음 놓고 사람 만나러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 집으로 초대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텃밭에서 소일거리 삼아서 일하면서 또 건강한 먹거리들을 내 손으로 키워서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지만 건강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. 이 작물의 종류별로 씨앗이나 종자를 어떤 걸 심어서 정식을 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정식의 방법에 따라서 씨앗을 심는 것인지 모종을 옮겨 심는 것인지 또는 종근을 만들어서 심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정식의 방법에 대한 선택. 그 다음에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키워서 이듬해 또 심을 것인지 안 그러면 남이 만들어 놓고 키워놓은 걸 사와서 심을 것인지에 대한 구입 방법에 대한 선택이 있겠죠. 그래서 첫 번째, 이 정식의 방법을 먼저 알면 이거는 수월해집니다. 따라서 씨앗을 심어서 그러니까 직파를 해서 솎아내면서 그대로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키우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는 작물. 그는 이런 게 있습니다. 씨앗을 직파하는 작물. 즉 내가 키운 작물에 씨앗을 키워서 그것을 수확해서 이듬해 다시 종자로 쓰는 그러한 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삼채소 종류인 상추가 있고 쑥갓, 청경채, 그리고 치커리 같은 이러한 삼채소류들, 그 다음에 시금치, 무나 배추, 갓 같은 김장용 채소, 열무나 얼갈이 배추나 봄동 같은 이러한 엽채소, 그러니까 주로 잎을 많이 먹는 그런 채소, 그 다음에는 무도 뿌리 채소지만 이 뿌리 채소의 대표적인 당근과 비트, 그 다음에 참깨와 들깨, 이런 것들도 다 씨앗을 직파해서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씨앗을 다시 받아서 먹기도 하고 남겨놨다가 새해에 또 종자로 쓰죠. 완두콩이나 메주콩, 진우니콩이나 강낭콩, 쓰리태 같은 콩과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씨앗을 땅에 직파를 해서 그걸 키워서 또 씨앗이 열리면 그것을 이듬해에 다시 사용을 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종류들의 작물들은 계속해서 키우면 씨앗이 반드시 확보가 됩니다. 상추나 쑥갓이나 청경채나 치커리나 시금치나 이건 다 계속 키우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씨앗이 맺힙니다. 그래서 요게 알차게 익으면 거둬놨다가 이듬해에 다시 씨앗으로 쓰면 됩니다. 무도 마찬가지고 배추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냥 가을에 심어서 겨울이 되니까 꽃이 안 피어서 그렇지 요걸 봄에 심으면 여름에 꽃이 나와서 씨앗이 됩니다. 갓도 마찬가지고 이 열무도 마찬가지고 얼갈이 배추나
봄동도 놔두면 꽃이 확 피어 꽃도 올라오거든요. 그럼 씨앗을 연결게 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당근이나 비트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두면은 꽃이 피갖고 열매가 엽니다, 이게. 그 씨앗을, 열매가 아니고 씨앗을 받아서 쓸 수가 있고, 참깨나 들깨는 씨앗이 여는 걸 우리가 깨를 받아서 먹죠. 그 다음에 뭐, 콩 종류는 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씨앗의 종류들을 심는 작물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. 즉, 종묘상에 가서 씨앗을 사서 심을 것인지, 안 그러면 내가 생산해서 모아놨다가 이듬해에 다시 쓸 것인지. 근데 이 상추숲과 청경채, 시금치, 뭐 치커리, 무, 배추 이런 열무회사는 것들은 봄에 여름에 꽃이 피어갖고 씨앗이 연글 때까지 놔두면 되는데, 다른 작물을 심으려고 하다 보니 이게 영 긁어치워서 없애야 될 때가 많아요. 그럴 때는 씨앗 받는 걸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키우다 보면 종묘상에서 사서 써야 되겠죠. 제 같은 경우도 이걸 굳이 키우는 것보다는 없애고 다른 작물 키우면서 씨앗을 사서 씁니다. 뭐콩 종류나 들깨, 참깨 같은 것들은 그 해에 나온 씨앗을 받아놨다가 이듬해에 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씨앗은 내가 키워서 이듬해에 쓸 것인지, 안 그러면은 방법상 구매를 해서 쓸 것인지, 그런데 이것은 씨앗을 심는 것이 좋은 작물인지, 모종을 심어야 되는 작물인지, 아니면 뿌리를 캐서 옮겨야 되는 종근을 심어야 되는 작물인지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방법적 선택이 잘 따라서 갈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요 작물들은 씨앗을 직파해서 솎아가면서 키워서 씨앗을 수확하는 그런 작물입니다. 다음은 씨앗을 파종을 해서 그리고 모종을 키워서 옮겨 심게 하는 것. 요게 훨씬 효율적으로 잘 자라는 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박과 작물인 수박, 그리고 참외, 멜론, 맷돌 호박, 단호박, 애호박, 그리고 오이, 가지, 토마토. 그 다음에 고추, 파프리카, 피망, 양배추, 케일, 대파, 양파. 요러한 작물들은 씨앗을 직접 밭에 파종을, 모종밭을 하나 만들어서 파종을 하든지, 안 그러면 상토를 이용해서 포토 재배를 해갖고 모종을 키워서 그 모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옮겨 심기 해서 키워야 잘 되는 작물들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작물들은 꼭 모종을 심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. 아까 제가 그 조금 전에 씨앗을 직파하는 작물 중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, 그 중에서 콩 종류들, 그 다음에 들깨, 그 다음에 배추, 그 다음에 상추, 또뭐 봄동 같은 요러한 작물들은 바로 직파를 해서 솎아가면서 키워도 되지만, 이렇게 포터 재배를 해서 모종을 키워서 옮겨 심기 해도 잘 자랍니다. 그래서 요 종류에서 아까 직파하면 좋다는 작물에서 요것도 같이 이 항목에 넣어도 무방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씨앗을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인가? 이 뿌리 작물인 그 무라든가 당근이라든가 요 비트 같은 것은 옮겨 심으면 안 됩니다. 뿌리가 막 가지가 세리 많아지고 삐뚤어지고 그래요. 그 다음에 참깨도 직파를 해야지 옮겨 심으면
이 참깨도 잔뿌리들이 있는 반면에 지근이라고 해서 깊숙이 들어가는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이걸 이제 지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뿌리가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참깨는 모종을 옮겨 심으면 잘 안 자랍니다. 성장이 더뎠대요. 그래서 참깨는 꼭 직파를 하는 게 좋습니다. 할 수 없이 모종을 뭐 옮겨 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참깨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. 들깨들은 옮겨 심어도 잘 자랍니다. 그러면 씨앗은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? 수박이나 참외나 뭐 멜론, 뭐 호박 종류들 이런 것들은 먹을 때 쪼개서 잘 익은 씨앗들을 씻어갖고 말려놨다가 이듬해에 종자로 서면 되고요. 애호박이나 오이나 가지나 토마토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익어서 씨앗이 말라 될 때까지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키우진 않잖아요. 보통 애호박도 시푸를 때 따서 먹고 오이도 마찬가지고. 하지만 요것도 처음부터 한 개 정도는 씨앗으로 하려고 계속 끝까지 익혀버리면 이게 씨앗이 됩니다. 그러니까 오이도 아니 노랗게 나중에는 말라서 비틀어진 만큼 하면 이게 다 씨앗이 만들어져요. 그렇게 키워서 이듬해에 씨앗으로 서면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모종을 사서 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. 고추, 파프리카, 피망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잘 익은 것 중에서 씨앗을 탈탈탈 골라놨다가 말려서 이듬해에 사용을 하면 되고요. 대파도 겨울나기를 하면 대파도 겨울나기를 해야 이듬해 봄에 꽃대가 올라옵니다. 만약에 봄에 심어서 가을에 끝을 내버리면 그 해에는 대파는 꽃대가 안 올라옵니다. 근데 반드시 겨울을 지내야 돼요. 이듬해에 대파도 파가 이렇게 잎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꽃대가 생겨서 여기에 꽃이 피고 씨앗이 매달립니다. 그래서 요걸 받아 놨다가 이듬해에 또 파종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우리 정식 방법 중에서 아까는 씨앗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모종을 심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 잘 큰다는 작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걸 참조로 해서 내가 씨앗을 어떻게 구해서 내가 어떻게 요 포트 재배를 해서 키울 것인지 아니면 남이 키워놓은 걸 사와서 심을 것인가를 판단을 하면 됩니다. 자 이제 남은 방법이 종근을 이용하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. 즉 뿌리를 심어서 잎이나 줄기를 키워서 먹는 작물이죠.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쪽파입니다. 이 쪽파는 가을에 심어서 겨울나기를 하면 이듬해 봄에 다시 번식을 해서 처음에 요 쪽파 뿌리 한 개를 딱 심으면 이듬해 봄이 되면 이게 약 40배까지 증식을 합니다. 그래서 한 다발이 되죠. 이거를 다시 6월달 정도 되면은 또 말라버리면 요 뿌리만 또 캐서 쪼개갖고 말려서 보관을 했다가 또 9월이 되면 심으면 또 이듬해 이렇게 또 증식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요 쪽파도 뿌리를 쪼개서 심는 작물. 그 다음이 감자가 있죠. 이 감자도 잘라서 삭을 틔워서 그걸 심어두면 거기서 잎이나 줄기가 크고 또 감자가 열립니다. 토란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종근을 이식해서 심는 작물은 쪽파나 감자, 토란이 있는데 이 고구마 같은 경우도 종근을 이용을 하는데 이건 종근을 심기만 하면 되지만 요건 또 다르게 줄기를 키워서 그 줄기를 잘라서 다시 묻어서 심어주면 여기에서 고구마가 열리죠. 그래서 종근을 이식해서 심는 중에서 심어만 놓으면 되는 게 있고 심어서 줄기 키워서 그 줄기를 잘라서 다시 옮겨 심어야 되는 고구마가 있습니다.
요 다음 마찬가지로 그 해에 생산한 감자나 고구마를 보관을 했다가 이듬 해에 다시 심어서 증식을 시키는 그런 종자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이 이제 이 부추가 있는데, 이 부추는 두 가지 방법으로 증식을 시킵니다. 즉, 하나의 방법은 이 부추는 단년생이거든요. 한번 심어 놓으면 매년을 자랍니다. 그래서 이걸 뿌리 나눔을 하는데, 뿌리가 너무 커져 버리면 붙어서 영양분을 빨아먹는 데 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걸 뿌리를 쪼개서 뿌리를 나누어야 돼. 나누어서 다시 옮겨 심으면 또 잘 자랍니다.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눈이 점점 없어지면서 못 서게 되겠죠. 그리고 한 가지는 여름이 되면은 꽃이 피는데 이때 씨앗을 받아서 보관을 했다가 이듬해 뿌리면 또 부추가 올라오겠죠. 그래서 이 부추는 뿌리 나눔과 씨앗으로 증식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 작물입니다.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올 한 해의 농사 계획을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씨앗과 모종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보관을 했다가 이듬해에 종자로 쓸 수 있을 것이냐. 그 방법에서 내가 직접 모든 걸 키우고 생산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남이 키우고 재배해 놓은 걸 써서 종자나 씨앗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잘 선택을 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농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이 농사 계획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길게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 텃밭농부 올 한해 농사 계획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우리 선조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아무리 배가 고파도 현명한 농부는 씨앗은 다 먹지 않는다. 감사합니다.